반갑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가는 데일 첫 번이다 보니 처음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시는지를 계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유인물 없으면은 옆에 분하고 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삶을 둘 배로 살겠다. 에이브럼 카울리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시기 받을 만큼 많지도 경멸받을 만큼 적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명예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올릭 선량함에 의한 명예를 조금 원한다. 나쁘게 알려지리니 차라리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소문이 무덤에 악의를 벌릴 수 있는 것이다. 친구들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수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이냐 하는 것이다. 낮에는 공적인 의무가 아니라 책이 함께하고 밤에는 죽음처럼 고요한 잠이 함께해야 한다. 내 집은 궁전보다 오두막집, 호화와 사치보다 내 필요에 맞으면 그만이다. 내 정원은 인공보다는 자연순으로 그려져 사방의 들판에서 호라티우스도 부러워할 즐거움을 낳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삶을 두 배로 살겠다. 잘 달리는 사람은 두 배로 달릴 수 있는 법, 이 참된 기쁨, 이 자연 속의 즐거움, 이 행복 속에서 나는 운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내일 나의 태양이 빛을 환하게 비추든 구름 속에 숨든 상관없이 매일 밤 담대하게 나는 오늘 살았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반성한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까지 될 것이다.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뜻있게 의미있게 유익하게 살면은 나의 삶을 두 배로 사는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뜻있게 의미있게 생활하지 못한다 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읽으면서 아 나의 모든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제일 밑에 두 줄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야만이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되죠. 아름다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지 타인이 나를 훌륭하고 뛰어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고 또 우리가 선방에서 화두를 드는 것도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 자신을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세상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화합을 못하고 화목하게 못 지내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고 남을 보고 그들을 잘못을 허물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욕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기보다는 아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남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나는 저런 비난과 욕설을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자기 자신을 비출 때 간조해 볼 때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과 늘 화목하게 화합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훌륭하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길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뒤로 넘기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42장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려움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기가 어려움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가 어려움이다. 부처님 경전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가 어려움이다. 부처님께서 꿈꾸시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찬탄하며 배려하고 이해하는 세상을 만나기 어려워. 이성을 향한 색신과 욕망을 참기 어려워.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려워. 욕설과 모욕의 말을 듣고 성내지 않기 어려워.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과시하지 않기 어려워. 어떤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맞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심하기가 어려움.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 어려움. 나 이런 사람이 하는 아만심을 버리기 어려움. 조금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얕보지 않기가 어려움. 나보다 나이가 낮거나 적은 사람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평등하게 배려하기가 어려움. 타인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가 어려움. 나에게 늘 올바른 가르치는 분을 만나기가 어려움. 자신의 성품을 알아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가르침을 배우기가 어려움.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교화하기가 어려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가 어려움. 어른들이 나를 위해 펼치는 방편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겪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하면 보시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들이 저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살면서 참으로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가니면 그때는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깡냉이 죽도 학교에서 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는 겪고 살다 보니까 아깝죠.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하기가 좀 조금 산다 해도 보시하기 어렵고. 특히 연예인 중에 우리 저 불교를 믿는 우리 전원주 씨 같으신 분도 아끼면 잘하는데 쓰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가진다 해도 참 선뜻 저녁 한번 살게 아니면 점심 한번 살게 아니면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동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파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도 우리 부처님께 낼 때도 아 이거 그러면 반찬값이 얼마인데 하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아까서도 이야기했죠. 재산은 얼만큼 경명받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저거 만족을 알 사람이 돼야 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쓸 돈이 얼만데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좋은 게 못 되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난에 대해서 영원히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늘 노력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 둘 복덕을 쌓다 보면은 돈은 들어오게 돼 있고 재물은 쌓아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쌓는 좋은 방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표정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입에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고 타인의 장점만을 보려고 우리 가족의 잘못된 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잘하는 점을 보려고 늘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 주머니가 한 번, 두 번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타인을 볼 때 웃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늘 내 자기 자신의 표정을 보면은 굳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늘 아, 이런 표정이 아닌데 하는데도 좋은 표정,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늘 기쁜 표정을 지어서 그들 마음에 아, 이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이런 기분을 줄 때, 마음을 줄 때 아, 여러분들에게 뭐가 쌓인다? 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난을 서서히 면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기 어렵다. 그렇죠. 금강경에 보면은 네 가지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떨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아상입니다. 나라는 상입니다. 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내가 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내가 왜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좋은 표현 지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냐 아상에서 나옵니다. 그 아상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평상시 절집에 다니는 사람은 아상이다지만 우리들은 평범한 말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자존심 꺾어야 돼? 내 자존심이 나는 자존심을 세워야지 이렇게 됐죠.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예? 어디에 있나요? 자존심이라는 건요.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 기분이 좋을 때, 자존심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 세우나요? 예? 세워요? 안 세우잖아요. 자존심 세울 때는 내가 상대를 미워할 때, 상대를 좋아하지 않을 때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란 게 없잖아요. 없는데 자존심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가 너부터 당신보다 나 잘났어 이렇게 교만심을 부리고 이렇게 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없을 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절집은 자비심이라 하잖아요. 자비심이 없을 때 자존심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를 기준으로, 당신 집안이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구나 자존심이 꼭 세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편을 미워질 때 당신 집안은 왜 그리 못 살아 하면은 한마디 하게 되죠. 자녀들이 엄마는 뭐 이런 것도 몰라 할 때 뭡니까? 시대가 되고 세대가 다르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엄마는 무식해 하면은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화를 내죠. 진정한 사랑이 싹트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나를 갖다는 어떻게 깔봐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만만하게 하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면은 다 편안한데 괜히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뭐가 부족하다?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심은 일어나지가 않죠. 자존심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갖다는 경멸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못난이가 되나요? 바보가 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집안은 왜 그래 해서 내 집안이 잘못됩니까? 예?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 엄마 왜 그리 무식해? 뭘 몰라?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은 몰라도 인생의 경험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다 해서 세상에 있는 이치를 다 모르는 완전히 깜깜이가 되나요? 예?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모르, 수학 문제는 모르고 영어는 가르쳐 줄 수 없지만은 당연한 생활의 지혜로 충분히 우리는 어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뭘 몰라 한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대의 질문, 친구의 질문, 지금 그 대답은 못한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과시한다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미련하다, 나를 바보다, 무식하다, 무시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모든 것을 많이 주질 않았습니다. 골고루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스스로가 개발하고 찾아내가지고 타인이 가지고 오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식하거나 바보거나 멍충이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영상도 보기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아서 인생의 좌표를, 인생의 나아갈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스스로가 갖춰 나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누구한테 무식하다고 들을 인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늘 어떻겠습니까? 내가 돈 조금 있다 해가지고 아상, 아만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 깔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죠? 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산에 등산하시잖아요. 올라가시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영원히 다 한 번 올라간다고 영원히 올라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은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 불법을 배우는 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헌혈을 좀 했습니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에 안경도 썼습니다만, 글씨를 보려면 이제는 이제 안경을 껴야 보이더라고요. 정도 냈습니다. 그래, 젊을 때는 헌혈도 좀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어저께도 부산대학교 앞에 뭐 일 있어서 가면서 헌혈 집을 보면서, 야, 헌혈을 한번 하려니, 들어가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기에서 여태 보면 어떤 스님들도 보면은 장기 기증을 하더라고. 콩팥 같은 것 하나 띄워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마음을 저도 한번 내보겠는데, 가족을 위해서 장기 콩팥이 필요한 분이 없어가지고 띄워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타인이 위해서 저한테 당신 스님의 콩팥을 띄워주세요 하면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깝지 않으면은 아마도 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신체 일부를 준다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 긍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처님 경전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가 어렵다. 저도 뭐 경전을 보고 있지만은 참 이게 부처님의 말씀은 다 비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늘 읽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데 보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냐고, 불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냐고, 법화경 같은데도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물에 들어가서 죽지 않아,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 이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건 비유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되는데, 글자 써진 대로 읽게 되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물에 들어가서 안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을 꾸준히 읽다 보면, 외부도 외국 독송을 하다 보면은 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되죠. 관세음보살 기도를 갖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게 다가올 모든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느냐? 다가오더라도 순화가 돼서 다가오죠. 물이 닥칠 일이, 빠져 죽을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 물에 빠져서 빠지기는 빠지는데 죽을 경우까지는 가지 않죠. 그런데 왜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해놨느냐? 그것은 강하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일어나 깨어나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깨어나게 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대로 믿을 게 아니고 글자의 의미를 잘 헤아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아 경전의 말씀들은 다 비유로구나, 왜 이렇게 그냥 의심하게 써놨는가,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말로 써놓으면은 아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자세히 듣잖아요. 귀를 기울 듣거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은 그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강한 어조로 고함을 갖다 치게 되면은 정신을 바짝 들여 듣잖아요. 고함을 안 치면은 또 매를 안 들면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고함을 쳐야 될 때는 쳐야 되고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 열반경에 있는 저 설산동자가 하늘 공중에 떨어졌는데 나찰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 금강경에 인혁선인의 사지를 갈갈이 찢었다. 그러면 갈갈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몸이 다시 붙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의미를 갖다 잘 생각하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의심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전을 쭉 읽다 보면은 아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하나 둘 알아지죠. 경전의 뜻도 똑같습니다.
경전을 가다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게 되죠. 그러나 꾸준히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말씀이구나. 또 모른다면 또 아는 분들한테 가서 질문해보고 하나 둘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물을 때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 경전의 뜻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 읽어보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이해가 내 내면에서 하나 둘 깨우쳐지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죠. 또 다섯 번째, 부처님께서 꿈꾸시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찬탄하며 배려하고 이해하는 세상을 어렵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찬탄하려고 노력하라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부터도 우리 학인 스님들이 도량에서 뛰어다니고 장상 같은 거 제대로 안 입고 가사 같은 거 제대로 수익을 걸치지 않을 때는 이야기가 나가죠.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만물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이나 돌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꽃도 필요하고 필요 고기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서로서로가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서로서로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늘 타인의 잘못된 점을 보려고 쓸모없는 점을 보려고 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는 꾸미기 위해서는 늘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도 화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상대를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잘할 수 있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대를 칭찬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칭찬입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야호가 돌아오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앞에 있는 에다가 욕설을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점을 찬탄하라. 좋은 점을 칭찬해 주어라. 그리고 서로서로를 격려해 주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이 간음제일입니다. 간음제일은 자비심이잖아요.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보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격려해 주는 그래서 모두모두가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리고 여섯 번째, 이성을 향한 핵심과 욕망을 참기가 어렵다. 요사이 난리죠?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 욕구입니다. 인간은 근본 욕구입니다. 모두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도, 동물들도, 뭐든지 서로서로가 하나가 될 때, 이세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안 써야 될 때 안 써야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특히 더 자기의 어떤 이성 욕구를 참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갖다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성관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쓸 때 잘못된 것이지 우리 자연의 행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잘 쓰는 방법, 우리가 자연에서 배워야 될 것을 잘 활용해서 가르침을 잘 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어 있죠. 쓸모없이 비난받을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들은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 간의 관계가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 패션쇼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내면 속에 감춰진 욕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 광고를 하는 거고, 연예인을 등용해가지고 뭐 별 사이다부터 해가지고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좋은 거 막 이거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화려한 것에 당신은 현혹되지 않으시렵니까? 좋은 차 하는 것도 뭡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을 자꾸 끌어내도록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에 현혹되죠. 아, 저 좋은 걸 갖고 싶어. 또 친구들이 와 옆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말 이런 걸 샀어. 구찌, 뭐 바버리 이런 것들 사는 이유 그거잖아요.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 나는 이런 걸 들고 있어. 우리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어떤 과시욕을 갖다가는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광고에 속아 넘어가고 그런데 현혹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는 것은 가방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기 위한 용도지 상호가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품이라는 것은 우리 욕구의 욕망의 표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데 그 허상을 우리는 깨뚫지 못하고 있고 큰 차 탄다고 아 당신 좋은 차 타네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차라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빨리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게 과시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한 그게 다 허상인데 허상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무언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모없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과시하고 이러면서 친구들이 야 하고 감탄할 때 으쓱해지는 한때의 기분.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으쓱하고 앞에서 하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허이구 하고 시기 질투를 받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가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 그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지식 지혜를 일러주고 좋은 깨우침을 주는 말 한마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떡볶이 하면서도 꼬깃꼬깃 모은 돈을 부르이웃돕기에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저 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오는데 이런데 돈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것을 자랑을 해야지 명품 들고 좋은 차 타고 큰 집 산다고 자랑해야 될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뭡니까? 욕설과 모욕의 말을 듣고 성내지 않기가 어렵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저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옛적에는 저한테 욕설을 하고 모욕을 하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스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말이야, 나를 갖다 이렇게 모욕을 했다, 나를 갖다 이렇게 욕설을 하더라, 나를 또 이렇게 비난하더라, 많이 그랬죠. 그러나 가만히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는 가만히 읽으면서 느낀 것은 다 뭐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절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서로 모르니까 인사했고 그냥 봤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서운한 점이, 그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도 모르게 기분 나쁠 때는 욕설도 했었고, 또 그들이 잘못하실 때 비난도 했었고, 이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씨는 뿌려야 싹이 납니다. 뿌리지 않으면은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내가 욕설을 하면은 그 욕설이 그 사람한테만 오느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 마음 속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타인이 나한테 욕설을 하게 되고 모욕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땠다? 내가 씨앗을 뿌린 것을 하나하나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긍정을 해야 됩니다. 타인이 날 욕설을 하고 모욕을 줄 때 내가 뭘 못했는데 하기보다는 내가 이쪽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옛날부터 인장을 말씀하셨죠. 그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대가 애적에 지었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이 싹이 터가지고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수확이 되잖아요. 봄에 꽃을 심으면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와 같이 그대가 애적에 심어놨던 것들이 지금 싹이 터가지고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타인이 욕설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모욕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해냈는데 저부터도 가끔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가끔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생각을 한참 하게 되면서 하게 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내가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경전을 읽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순화되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거나 타인을 갖다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 지나가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은
이 성내지 않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되죠. 아홉 번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과시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래, 참 그렇죠. 나한테 허리 굽혀 인사해 이래 되잖아요. 저부터도 우리 학인선생님들하고 지나갈 때 학인선생님들이 인사를 굽고 가면 아 잘한다 하지. 제가 먼저 학인 앞에 학인선생님 앞에 가서 굽복 절은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게 지위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어린 사람한테 나보다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한테 내가 왜 허리 굽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그마한 어떤 아만심이라 할 거네, 교만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이제 뭐든지 손을 뻗치 내가 먼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어떤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맞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심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떨어지면 당황하기에 바쁘지 그것을 갖다는 가만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기가 어렵더라. 사실 어떤 일이라는 건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당황한 순간에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급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좀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하거나 못난 모습을 안 보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요.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은 똥똑하거나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저 자연에 인간만 있지 않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돌도 있고 뭐 다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서로 도와가야 된다는 이야기.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입었느냐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쌀부터 반찬부터 내가 다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과시할 게 아니고 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내가 못하는 것은 배우고 이렇게 서로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걸 내세우게 되죠. 저도 클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랬잖아요. 뭔 이야기를 뭐 대화를 갖다 부모님하고 얘기가 대화가 있는 뭐 한마디 하면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실수 안 하나요? 우리 아버님께서도 실수를 했고 우리 어머님께서 실수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뭔 실수를 하면은 고함을 치고 뭐라 했고 몽둥이를 들었지만은 본인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게 늘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는 와 나한테는 꾸지람을 하고 막 난리치더만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 말 수 없는 것이 늘 서운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자녀들 앞이라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제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말들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말 속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현명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빵긋 웃어주는 것
세상은 아름답다잖아. 그 미소를 보면서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그 미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내 마음을 어둡게 하던 그 어두운 마음이 그 미소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아만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는 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예욕이 있잖아요. 명예욕. 아만을 드러내길 좋아하죠. 내가 이런 나는 말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왜 너희들은 나를 몰라줘? 친구들에게 내가 오븐턱에 한복 쏟게 하는 이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만심이죠. 아집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뭐 생겼었는데 말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쏟게 한번 모여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 돈이 생겼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을 모아서 한번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 좀 참석해 주면 어떻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저녁 쏠게 친구들 모여봐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상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열세 번째, 조금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얕보지 않기가 어렵다. 이게 교만심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얇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뛰어난,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 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이 있다고. 전부 다 내가 잘났으면은 나보다 더 잘난 모습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미소를 짓지 않을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은 미소를 짓고 있고 우리 자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 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서 교만심을 없애야 됩니다. 14번째, 나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거나 적은 사람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평등하게 배려하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인간은 평등하잖아요. 이 만물은 필요한 존재들이 있지 필요 없는 존재가 없잖아요. 어느 것 우리 강아지도 필요한 존재, 개미도 필요한 존재, 모기도 필요한 존재. 우리가 무서워하는 뱀도 필요한 존재, 호랑이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살아있는 것 아니면 무정물도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담을 쌓는 데는 돌이 없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축대를 쌓는데 돌이 없으면 되나요? 아니 되잖아요. 탑을 쌓는 데도 돌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사람들 보면서 반말하는 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반말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이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친구도, 손자, 손녀들도 인간이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인간 대 인간은 다릅니까? 틀립니까? 같잖아요. 단지 뭐가 있냐? 우리는 빨리 태어났고, 그들은 늦게 태어났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것이 자랑일까요? 자랑이 될 때는 지혜를 줄 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내가 그들에게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느냐? 아니잖아요. 못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 어린 자녀들도 늘 잘하느냐? 아니잖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고 할 때도 왜 해야 되는지 일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고함을 칠 게 아니고 내가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러줘야 돼요. 내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아낀다면은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존중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경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경심이라는 것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속에서 공경심이 일어나고 존경심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말 많이 하시잖아요. 반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 상대를 사랑하는 상대를 존경하는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높인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당신을 그대들을 너희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마음이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저는 텔레비를 제일 싫어하는 게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어린 애들한테 반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강원에서도 있으면서도 늘 우리 학인스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서로 서로를에게 도반이라도 반말하지 맙시다. 제가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로 서로를 갖다는 한 노력합니다. 내 마음 속에 공경심, 존경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상대에게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높여줄 때. 그럴 때 그리고 나쁜 말이 내 목소리까지 와도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우리 나쁜 목소리가 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반말을 하다 보면은 그 욕설이 나쁜 이야기가 팍 튀어나오지만은 상대를 평상시에 높은 말을 하다 보면은 목이 여기까지 와도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욕설입니다. 나쁜 비난입니다. 내 목소리까지 올라와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늘 높인 말. 자녀들에게는 해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뜻으로 말씀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아, 내 말에, 내가 언어 생활 속에서, 아, 욕설이, 나쁜 말이, 안 나오는 거기 하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부탁의 용어를 쓰고 어른들에게는 높임말을 쓰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야 친구야 하는 거 보더만 아유 누구누구 씨 아니면 누구누구 여사 아니면 누구 좀 또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양 한번 일러주는 깨우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늘 나이는 60, 70이 되더라도 아 나의 젊음은 아, 늘 나의 몸은 늙었지만 내 마음은 늘 10대, 20대의 그런 젊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느끼도록 무슨 양 불러주면 좀만 좀 무슨 꿈 불러주거나 나의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우리 노전스님께서 목탁을 드셨습니다.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